자기야. 말해.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해도 날 믿어줘야 돼.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게. 나 임신 아니야. 뭐? 나 폐경이래. 임신이 아니었어?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 지금 유산했던 게 아니었어? 유산이라니. 폐경이라니까. 진짜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좀 일찍 찾아온 거래. 근데 의사가 이것도 정상이래.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아니야, 나는 정말 지옥길을 걸어왔다. 나 이제 여자도 아니다. 그냥 무늬만 여자야. 죄송해. 할머니 다 됐다, 나. 당신은 아직도 소녀처럼 이뻐. 정말이야. 됐어. 진짜야, 진짜야. 쟤, 나한테 정말 시집 올 때는 정말 앳된 소녀 같았는데. 나한테 시집 와서 정말 생고생만 하고 이렇게 나이만 먹었다. 나 진짜 아직도 소녀 같고 이뻐? 그럼, 몸매도 죽여. 그건 나도 알지. 그럼 뭐해, 할머니인데. 그게 저기 그 진짜 스트레스 받고 무리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저기 그저 회사 저기 당장 때려치자. 응? 아니 그게 뭐라고 맨날 밤새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럼 당신 혼자 벌어야 되는데. 아이 이제껏 당신이 저 이만큼 살수 있게 도와줬잖아. 그럼 나도 뭐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여기서 더 늙어도 당신 지금처럼 그렇게 해줄 거야? 여기서 더 팍팍 늙어도 나한테는 늘내 눈앞에서 펴졌던 그 채송화, 겨울 꽃눈처럼 새하얗고 뽀얗던 그 채송화야.